자, 내일 일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연정훈 씨. 네? 아이들에게 동화책 많이 읽어주시죠? 네. 네, 내일은 동화책 읽어주기가 아닌 동화책 보여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여주기? 보여주기? 이번 여행이 가을 동화 특집인 만큼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에 가서 그곳에 담긴 황부자 전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황부자? 연기하는 건가? 네, 대본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완벽주의로 유명하신 연정훈 씨가 감독이 돼서 캐스팅부터 연출, 연기 지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2박 3일 프로젝트인데 그럼? 오 마이 갓! 오 지금 열정 나! 아무도 야 약속 다 취소해! 와! 야 대본 엄청 두꺼워! 와! 가만 있어보자! 야 이거 야 이거 재밌네! 그래 이거야! 좋아! 와! 대본이 몇 페이지야? 오늘 밤 좀 밤새면서 이거 좀 분석 좀 하고. 이분 죄송한데 그냥 밖에서 재우세요. 컨티 좀 짜시게. 아, 재밌네. 오늘 밤 구상을 마치시고요. 네. 내일 기상 미션은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연습 및 분장을 마치시고 황지 연못으로 오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저 밥 차옵니까? 야, 커피 차도 먹고 다 불러. 자, 이제 다시 베이스캠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유, 내일에 대한 컨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동화 내용이 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캐스팅은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어, 캐스팅 됐어요? 네. 저 아니면 저 지금 못 갑니다. 어? 그래서 원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황부자는 미션이 있어요. 어떤 거? 네, 미션이 뭐냐면 이렇게. 세 번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뽀뽀. 아, 그죠? 아, 제가 나무. 우리 DDC는 진짜 특별히. 뭐, 거기요? 대사 없어요. 전라도 없어요? 대사 없어요. 유선호 씨는. 흥계랄게? 노승입니다. 우리 나인호 씨는 며느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며느리랑, 승임이 대사가 좀 많아. 아. 그래서 이거는 전문 배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이거 읽고 분석하고 캐스팅 한 거예요. 야. 역시 감독이 심장이. 근데 해설자는 누구죠? 해설자는 저기 옛날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뭐 챌린지 영상 노승 황부자 며느리 아기가 다같이 하는 건 뭐예요? 요겁니다. 어렵지 않네. 쉬워 이거. 우리 수업하러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말 근데 꼴찌하는데 가는 거 하시겠어요? 나도 한번 가보자. 다 같이 하는 거야. 아,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하는 거야. 오늘 집 가면 8시 될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그 황부자의 전설 연출을 맡은 황부자. 요번에 이게 참 캐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누구를 편해야 하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진짜 감독님 같아. 절대 그렇게 뭐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 그래서 잘 되면 좀 인센티브가 쓰고 있나요? 이거 포장비만 가나요? 그럼 제작사라. 아, 그럼 그 학년이라서 해보도록. 제작사. 제작사. 작품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를 맡아주실 우리 문승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처음에 오랜만이에요. 저 진짜 옛날에 그 통화하는 거 만났나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스무 선수로 나왔었네. 아, 실험 자, 그다음에 황부자 역할을 맡아주신 우리 김용민 배우님이에요. 네. 혹시 저 배우분은 신인인가요? 처음 뵙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전극의 경험이. 아, 그러죠. 저희 너쿠시 글로벌 박시라고 저 네단스 여기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영이로 나왔나요? 아니요, 서영이 낭치도 잠깐 나왔다. 스드 표정 봐요. 어?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옷속에 있는 풍선을 먼저 풀어서 터뜨려주시는 분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대장 많이 하셨네요. 예. 네, 아기 역할 맡아주신 우리 디디님. 오늘 싱크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지 캐스팅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대형 시즌 2의 MC제이 왕재순 역할로. 네. 아, 진짜? 오. 서로? 대박! 유선욱! 절대 그러려나 연기 경험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별 출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승희 역할을 맡으신 우리 유선욱. 아, 반갑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맡으신
씨, 나인우명님. 아, 네. 자, 이제 그러면 헤딩을 한번 네, 시작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신 1입니다. 황부자와 노승의 만남. 옛날에 욕심 많고 심술 부리는 우리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미션 1. 그런데 이게 왜 나이더라? 아, 아 좋아. 아 좋아. 이 뺀단 말이야. 남들의 모습이랄 뿐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다니요. 얼마나 많겠냐? 작은 배움이 있어도 작은 역할은 없습니다. 첫 번째 대본 리딩을 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예, 예, 예. 아유 캐스팅 잘 된 것 같아요. 아, 예. 컨디션으로 봅시다. 페이 네.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페이 문제요? 페이는 제가 듣기로 저기 블루로 나간다고 하네요. 3단계로 간답니다. 3단계로. 잘 되면 1cm로 기정이까지. 3단계로 프리미엄으로. 이발적기 주나요? 이발적? 제가 거시 8개니까 하나 드립니다. 일로와 일로와 아가. 네. 황부자가 일어나서 불을 끄는데. 아 완벽하다. 완벽하네. 자 내일 촬영 갑시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